아, 비 오잖아. 아, 뭐야? 비 와. 오늘 동물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 5천원 놀러 가는 거였는데. 아, 일요일 날 그래도 아, 요루가 저번 주부터 계속 동물원 가자고 졸랐는데 오늘 비가 오네. 이게 뭐야? 어. 완전 기대했는데 완전 김새했어. 아야, 뭐 옷 다 젖었다. 에이. 에이, 그래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동물도 안 나와. 아, 여보, 아 그냥 왔어 오늘. 아, 어 뭐야? 여보 왔어요. 봄 샀어. 요루 왔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아, 어,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어, 봄새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봄수 담임 선생님이셔. 담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 아니, 선생님. 아, 네. 아, 오늘 일요일인데. 네.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세요? 아니요. 추워서요. 아, 아, 오늘 일요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 방문 오신 거예요? 일요일인데도? 아, 그게 그쪽을 네. 보고 싶...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봄수 그때 가족 방문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쵸? 에, 그래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하려고 다시 아, 왔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아, 네. 아, 선생님 서 있지 말고 앉으세요. 네. 아, 네. 앉죠. 네. 아,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아, 네. 아, 왜 저 앞에 들어가세요? 아니요. 여기가 이제 방송 편해서. 아, 네. 아요. 어, 그 아버님 향수 뭐 쓰시나 봐요? 아. 아, 냄새가 좋으신 걸요? 아, 저 샴푸밖에 안 쓰는데. 아, 제 몸까지 네네. 코를 갖다 대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럼요. 아, 냄새가 좋아서. 아, 네네. 아, 그래, 가족 방문 오셨는데 뭐 봄수가 네네. 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죠? 아, 그럼요. 봄수가 아버님 닮아서 미남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학교 생활이 뚜렷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이가 뭐 뭐 누굴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 봄수가 또 이제 아버님 닮아서 또 말도 또 잘하고 얼굴도 아. 잘생겨서 여자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아버님도 좀 여자의 마음을 많이 건드리셨을 것 같네요. 뭐요? 아닌가? 그런 거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선생님! 네네. 아, 그나저나 그 뭐냐 그 저희 봄수가 요즘에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고민. 아, 네. 성적이요? 네네네.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봄수를 위해서 이 집을 많이 오겠습니다. 아...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과외를 해주시겠다고요? 1대1 네. 과외? 아, 다니는 선생님 네. 바쁘지 않으세요?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그 불법일 텐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좀 에, 그냥 뭐 에, 친한 아... 아들, 친구 그 정도로 안 해주면 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님 쉬시는 날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뭐 토요일, 일요일 쉬거든요. 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봄수 공부를 가르쳐주러 오면 되겠네요. 아, 근데 아까부터 왜 저를 계속... 네. 아유, 무슨 소리세요? 네. 아, 가정 방문인데 좀 네, 봄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 봄수야, 네. 아버지 네. 팬티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니? 아빠 라지예요. 아, 라지야. 고맙다. 아, 그거 왜 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이, 그래도 아이 알면서 어떻게 그걸 그쪽한테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 그거 왜 물어보지? 그 가정 방문 그 종이에 들어가나요, 그런 게? 아이, 그럼요. 아. 들어가죠. 그래. 장난 잘 치셔라. 아, 어쨌든 오늘 좀 비도 오고 그런데 차 한잔 좀 밥 좀 드시고 가실래요? 밥 좀? 아, 좋죠. 아, 네. 여보. 일요일 날 이렇게 오셨는데 밥 좀 좀 주자. 밥 좀 내어 와. 에. 아유, 알았어요. 아유, 좀 앉아 보시죠. 제가 손금을 좀 볼 줄 아는데. 아, 제 손금을요? 아, 됐어요. 괜찮습니다. 왜 이러세요? 양반 아니라고. 아, 양반이 그러니까. 아, 네. 대통령 앉으세요. 네. 아이고, 근데 저 아버님. 아, 예. 아, 제가 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어디죠? 아, 화장실 2층 안방에 있어요. 네. 아,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네. 에. 아, 아빠. 아저씨 조금 이상한 거. 아, 뭐가 이상해? 담임 선생님이신데. 맞아, 우리 쌤 선생님이라고. 아, 그럼. 그래? 야, 근데 그 봄수야, 선생님은 어떤 분이셔? 선생님요?
아니 뭐 괜찮는 분 같은데 가끔 컴퓨터 보면 남자 사진이 좀 많긴 한데. 아 남자 사진? 어 그래? 뭐 가족인가 보다, 그치? 그런가? 아, 여보 오늘 뭐야 다니던 오셨는데 밥? 오늘 비빔밥이야. 어 좋구만. 아유 근데 선생님 언제 오시나? 아유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좀 오래 있으시네. 선생님 밥 먹어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앉으세요. 이제 밥 준비했습니다. 아, 예. 비빔밥으로. 다 했어요. 아이고 다 했어요. 밥을 또. 일단 선생님, 봉수, 요루, 여보. 저 근데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네? 어? 아 이제 급한 일이 생각나서 밥은 못 먹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뭐야, 가시게요? 오늘... 밥 좀 드시고 가시지. 아 이제 좀 큰 볼일이라 그 네. 오랜만에 먹는 밥인데. 아 어쨌든 네 들어가세요. 네 밥 먹고 나니까 어쩔 수 없지.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버님. 봉수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래 봉수야 아버님 말씀 잘 듣고 어머님 말씀 잘 듣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계세요. 에휴 급하신가 봐 선생님이, 그치? 그렇네. 아 선생님은 직업이 원래 저렇게 어 극한 직업이야. 아유 밥도 잘 먹었다. 아유 여보 잘 먹었어. 배부르다. 배부르다. 아 아까 우리 동물원 갔다 오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아유 옷이 다 젖었지 뭐야. 목욕좀 한번 해야겠어 애들 데리고. 그래 선생님 와가지고 목욕 자료도 없었잖아. 아 그러니까 목욕탕은 너무 멀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 얘들아. 알았지? 어 목욕 갔다. 네. 아 여보 금방 씻고 올게. 안녕 씻어요. 네. 목욕 아 빨리 얘들아 빨리 목욕하자. 아 축축해 죽겠어 이거. 목욕 아, 옷을 벗어볼까? 툭 됐다. 봉수는 벗을 필요도 없겠다 야, 그치? 맞아 나 그대로 하면 돼. 어 뭐야? 아, 자 이제 목욕으로 다 이제 입었으니까 이제 목욕 가러 가보자고. 이제 애들아 빨리 이제 목욕 가자. 들어가야지. 아파. 애들아 일단은 저 샤워기. 어 샤워부터 해야지. 아 그라. 자 요루도. 나도. 하아, 뜨뜻한 게 좋구만. 아예 됐다. 이제 탕수육 들어가 볼까? 어. 들어가자. 들어가. 후후. 뜨겁나? 아이 정도면 시원하네. 아유, 좀 뜨거운데. 좋다. 어. 하. 어, 잠깐만. 왜 봉수 왜? 네? 나 지금 이 짐승 같은 촉이 말하고 있어. 짐승 같은 촉? 어. 그게 무슨 지금, 말이야? 지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진짜 이건 내 야생의 촉이야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기저귀가 좀 내 기저귀가 찌릿한 소리 나는 거 같아. 기저귀가 찌릿찌릿해 지금 내 기저귀. 아니 창문도 없네 누가 여기 누가 엿본다는 거야? 어? 아니야 진짜. 내 기저귀가 고장났나?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기계 소리 같은 거 나는 거 같은데. 저 어. 뭐야? 어 잠깐. 어? 어? 아 이 소리야 이 소리. 어 이거 뭐야? 이거 CCTV 아니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몰래카메라? 에이? 카메라 여기 설치했다고? 어이 어떻게? 목욕탕에 어떤 변태가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 이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어? 변태야. 어휴 이거 어떻게 이거 범인 자 어떻게 잡지 근데? 아유 아 뭐야 아 뭐야 왜 화면이 안 나와. 아 지금 딱 좋은 장면인데 씨. 아 어쩔 수 없네. 다시 가서 다시 설치해야겠다. 너무 나빠 이거. 어휴 아 뭐야. 아 이거 뭐 그만하자 얘들아. 이거 누가 이거 설치를 한 거야 여기다가. 뭐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어, 언제 들어와서 이거 언제 설치를 했지?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아, 진짜. 애들 일단 옷 입어. 어휴 이거 진짜 변태가 있네 이거 진짜. 근데 나는 누가 봐도 상관없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다녀서. 난 상관 있거든? 여보.
아이 진짜 누가 설치한 거지? CCTV를 누가 설치한 거냐고. 맞아. 어떻게 누가 어떤 변태야 화장실에다 CCTV. 우리가 맨날 목욕하고 똥 싸는 모습도 맨날 본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맞아. 변태. 맞아 맞아. 아이 기분 나빠. 아유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날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건 아니었던 거 같아. 어? 뭐야? 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아침에 그 화장실을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찾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빨리 네, 찾으세요. 아유 아 예, 죄송합니다 밤늦게. 아 네네네네 아유 뭘 놓고 가셨나 보네. 아 빨리 이따 갈게요. 아유 앉아, 네, 앉아 앉아. 아유 여보. 아유 진짜 누가 설치한 거지 저 CCTV를? 어떤 변태가 설치한 걸까? 아유 맞아. 아유 그거는 일단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자 여보. 아이 그게 낫겠지. 아유 여보는 지금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빨래 좀 해줘요. 아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빨래를 하란 말이야 지금? 아유 불미스러운 일은 불미스러운 일이고 집에 빨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빨래가 근데 많긴 하더라. 갔다 올게 얘들아. 맞지? 아이 진짜 누가 설치한 거야?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빨래 해볼까?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선생님? 잘 설치됐겠지? 들켜버렸군. 기원씨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여왕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랑가! 완전 변태 아니야 이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더는 참을 수 없다고요! 완전 변태 아니야! 선생님이 설치한 거였어! 와, 잘 가요.